Good day, everybody. 네, 사회자님,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느 쪽을 보면서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될지 시간을 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슬라위시 지역에서의 전통 지식과 해안 자원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자연 우선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부제를 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내에서의 자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생태계와 관련해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지역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실제로 문화가 여러 가지 그 좋은 노력들을 통해서 자연의 보존에 특히 이 산호초와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 보시게 되면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진행한 이후에 몇 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문화에 대해서 슬라이시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CTI의 맥락, 산호삼각지대 이니셔티브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 보시는 것처럼 CTI, 산호삼각지대 이니시티브가 있는데요. 이것은 협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니시티브입니다. 현재 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나라가 참여하는 CTI에서는 산호 그 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산호 삼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산호의 그 생태 그 자체 여섯 나라에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 지역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한 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활동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웹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우리의 산호삼각지대 이니셔티브 CTI 웹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생물 다양성 관련된 우려되는 점들 그리고 또 생태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붉은색 선 안에 표시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들 지배적 내러티브로서 CTI에 대해서 그 산호 삼각지대 이니셔티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산호초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망그로브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 외에 그 해양 그 하위 그 생태계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를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지 구강류에 있어서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태 지역 내에서의 산소초 관련되어 있는 구강류 스토마토피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그 산호 내러티브를 보시게 되면은 CTI 이니셔티브에 있어서요 보존과 관련 측면의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CTI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존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저 영역에 있어서요. 아마 그 수백만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 중에서 해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저 민주주의자 쌍이해가 술라웨시 북부에 살고 있고요. 부토니스들이 섬의 남쪽에 있습니다. 살라의 사람들도 그 남쪽에서 발견됩니다. 여기 지금 부토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저 내용들이 그 보이실 텐데요. 이 사람들은요, 해상 그 민족이다라고 보통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와 대단히 면밀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민간 신앙 체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해양 생태계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통업 관습 전략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 전통과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 노마드 바다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 노마드 그 지금 뱃사람들이 그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서 살고 있는 보트 피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곳에서 그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착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정착지들 보시게 되면은 해안선을 따라서 정착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지, 그 바다에 있는 정착지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리의 집으로 만들어져서요. 산호초 옆에 위에 그 기반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쌍이허인데요. 술라웨시의 그 북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쌍이허 타팔라우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해상 어업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있어서요. 어떤 구역 시스템들을 구축했습니다. 특정한 해안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역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정착지에 인접한 바다에서만 해안 수역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장에서는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고기를 할 수 있고 그 함께 자신들의 그 어장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어장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전통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사람들도 독특한 물고기 잡이의 그 협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구를 가지고요. 자신들의 그 어로 구역에서 활동하는 것인데요. 어로 구역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발을 사용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도구, 여기 세케라고 불린 전통기구가 보이시죠? 에서 특정한 어장에서만, 특정한 어로구역에서만 활동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포타스 그룹이 있는데요. 포타스 그룹 같은 경우 이 정해진 어로구역에서만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각각의 구역들이 그 특정한 어민들 그룹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조직입니다. 각각의 세케 그룹입니다. 그래서 파나상이라고 하는 파쿠에테라고 하죠. 리더가 각각에 있습니다. 이 토나상과 파쿠에테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현대적인 어로 관리 시스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획물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각계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데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어획물들을 또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러한 좀 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존경받는 인물들에게도 어획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 보시겠습니다. 이 전통은 애하 전통이라고 합니다. 애하는 특정 어장에서 낚시 활동, 물고기잡이 활동하는 그런 계절적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보통 기간을 두고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그 특정한 어장에서의 활동들을 하는데요. 특정한 어장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로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금어기가 있습니다. 금어기는 1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마네라고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마네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어획하는데요. 금어기를 거쳐서 길러진 물고기들을 수확하는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룹에서 진행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식을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하 금어기를 거쳐서 다시 열고요. 여기다라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금어기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입니다. 어획을 나섰을 때 활동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코넛 잎인데요. 코코넛 잎을 가지고 도구를 삼아서 해안선 쪽으로 물고기를 끌어와서요. 그 다음에 로컬 리더들의 의식을 거치고요. 공동체가 이저공그 물고기의 그 어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수확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라이어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슬라이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중심의 해안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 구역을 나누어서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역, 존을 해안선을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양 보호 구역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보호구역 바깥에는 일정한 규칙을 세워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로 활동과 된 규칙들이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요, 지금 미크로네시아와 관련해서 제프리 윌리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저 도구를 사용하는데 빌라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거기에 어살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역들을 정해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특정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빌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정들을 세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해양 자원과 관련된 우려들도 반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어떻게 어획량들을 잘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현대적인 관리 방향에서, 해양 관리 방향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공동체 안에서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함께 일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이 규정들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톤의 사례인데요.
부톤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어업권들을 확립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안 선을 따라서 그 바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정착지를 주변에 둘러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공동체의 조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서도 하위 그 생태계들을 그 특정을 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규정들을 만들어서 보존과 관련되는 특정한 지역의 보존과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세부적인 규정들이 어떻게 이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쪽에 적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온부스와 같은 경우는 저 지금 해안선에 대한 관련된 규정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오프닝 클로징을 규정하고 있는 저 규정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솔라이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관련되어 있어요. 특정한 물고기 어로 구역들을 지형해 있는 피싱 존을 지형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규정들을 만들고 통제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지 자연의 생태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상과 그리고 또 관습에 있어서 생태계의 보존권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생태계에서 위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존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줄 수 있으면 자원이 상당히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보존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버넌스에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전통적인 지식과 자원의 관리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에서 가치로서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습을 지식들을 우리가 보존뿐만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 반영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의 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